한나래 화이팅!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를 투핸드로 친다는 거는 아까 니콜리티엘이 얘기도 했지만 그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테니스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2020 호주 오픈에 포핸드를 투핸드로 치는 한나래 선수가 우리나라 10년 역사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10년 정도 지났는데 호주 오픈 본선에 처음 진출을 해서 첫 경기를 2주 정도 후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나래 선수의 그 선전을 기원합니다. 나래 선수는 피니시 동작에서 한 손을 논다 그랬고, 그 다음에 박상화 선수도 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놔준다 그랬거든, 나이가 자꾸 들면서.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완핸드로 쳤을 때, 좀 편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참 자유로웠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치기 좋은 볼은 투핸드로 치고, 치기 어려운 볼은 완핸드로 치면은, 수비적인 볼은 완핸드로 치면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일반 동호인들이 백핸드를 투핸드로 칠 때도 적용이 됩니다, 항상. 투핸드를 백핸드로 잘 배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멀리 빠지는 볼에 대해서는 완핸드로 수비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핸드와 투핸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포핸드를, 가까운 볼은 투핸드로 치고, 멀리 빠지는 볼은 완핸드로 치고, 이렇게 한번 연습 해볼 텐데. 자. 모리타 선수도 얘기했는데, 모리타 선수의 경우는 오른손과 왼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는 선수들을 제가 한두 명 더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와 성화는 이제 이거를 양쪽으로 돌려서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포핸드와 백핸드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손의 그 그립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줘볼까? 포핸드 백핸드 그립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포핸드 그립과 백핸드 그립. 스윙도 한번 해줘보세요. 천천히 포핸드 스윙 한번, 백핸드 스윙 천천히 그립이 보이게 천천히 오, 백핸드도
투핸더, 이건 이제 동호인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투핸더로 가까운 볼은 투핸더로 치고 멀리 빠지는 볼은 완핸드로 치게 될 텐데, 완핸드는 수비하는 공이지만 그때는 슬라이스를 치나요? 탑스핀을 치나요? 완핸드 탑스핀을 치시나요? 둘 다 쓰나요? 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할 때 보면은 멀리 이렇게 쭉 빠지는 볼은 정말 아주 이거 쫙 늘려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꽉 눌러서 치는 그 볼도 있는데, 그 볼은 지금 우리가 격렬하게 뛰긴 어려우니까. 하여튼, 투핸더, 백핸드를, 투핸더, 완핸드를 번갈아가면서 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박상원 선수가 좀 힘들긴 한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공들을 한번 다양하게 쳐보겠습니다. 포핸드 가까운 볼은 투핸드, 멀리 가는 볼은 완핸드, 백핸드도 마찬가지. 특히 백핸드에 대해서 동호인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파이팅! 자, 고!
테니스 아카데미 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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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보셨나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를 투핸드로 친다는 거는 아까 니콜리티엘이 얘기도 했지만 그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테니스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여러 가지 체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나달이 처음에 데뷔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을 때 나달처럼 치면은 오래 못 칠 거라고 우리 지도자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나달만큼 롱런하는 선수도 드물죠.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포핸드를 투핸드로 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잘 참고를 하시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다면은 우리 박성환 선수와 그다음에 제가 그 댓글에 충실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2020 호주 오픈에 투핸드를 포핸드를 투핸드로 치는 한나래 선수가 우리나라 10년 역사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10년 정도 지났는데 호주 오픈 본선에 처음 진출을 해서 첫 경기를 2주 정도 후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나래 선수의 그 선전을 기원합니다. 2020 호주 오픈 한나래 화이팅! Thank you.